자, 그러면은 흥부가를 또 우리가 이 참 귀한 소리 합시다. 세상에 귀한 소리. 우리가 시방 모든 소리들 전부 계면화 되어 있지요. 어떤 바탕이든지 간에 지금 계면화 안 되어 가고 마지막 보루가 뭐예요? 그쵸, 동편 소리. 이 흥부가, 이 흥부가, 그러니까 방독조제 흥부가가 얼마나 지금 귀한지 몰라요. 자칫하면 이것도 소멸돼요. 계면에, 계면 물결에 완전히 노도에 휩싸여서 얘가 지금 존망이 위태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우리가 지켜야, 지켜야 돼요. 우리가 우리를 어떻게 지켜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명인들이 이걸 많이 안 하니까, 명인들이 이걸 많이 안 해도 어떻게 해? 밑바탕 사람들이 이걸 많이, 기층 세력이 이런 걸 많이 하면 안 없어져요. 명인들에 의해서 이렇게 이게 움직이는 게 아니야. 기층 세력이 중요해.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누가 어쩌든지 저쩌든지 해도 우리는 해야 돼. 아, 그러면은 겨우 동차까지 쭉 해봐야 돼. 걸까? 떴다 보합다 다시 할까? 그려. 흥보가 보고서 좋아. 서름줄로 해야 돼. 흥보 양주 안전 앞에다가 박씨를 톡 던져놓고 흥보 양주 안전 앞에다가 박씨를 톡 던져놓고 최군가관으로 진짜 장엄해. 좁게 더 나갈까요? 박씨를? 박씨 하나를 뚝 떨어뜨려 놓으니이다. 박씨 하나를 뚝 떨어뜨려 놓으니 흥부가 만나라 박씨 하나를 주워주고. 잘 박씨 하나를 뚝
떨어뜨려 놓으니 흥보 마누라가 박씨 하나를 주워들고 이렇게 하지 시작. 박씨 하나를 뚝뚝 떨어뜨려 놓으니 흥보 마누라가 박씨 하나를 주워들고. 빨리하지 말고 흥보 마누라가 박씨 하나를 주워들고. 흥보 마누라가 박씨 하나를 주워들고. 여보 영감, 채비가 연씨를 물고 왔소. 흥보가 보더니 그게 연씨가 아니라 박씨였대. 양등이로 보고 동편처마 끝에다가 건물을 심었더니 수십 만에 박새의 통이 열렸다. 8월 추석은 다가오고 먹을 것이 없어 흥보 마누라가 어린 자식들을 데리고 가나타령으로 눈동동 뛰지 말고 수십 일 만에 박새 통이 열렸다. 8월 추석은 다가오고 먹을 것이 없어 흥보 마누라가 어린 자식들을 데리고 가난 다령으로 오는 이렇게 시작. 8월 추석은 다가오고 먹을 것이 없어 시작. 8월 추석은 다가오고 먹을 것이 없어 흥보 마누라가 어린 자식들을 데리고 가난 다령으로 오는 데 시작. 가난이야 가난 그냥 이지경이 웬일이란 말이야 버리고 앉아서 설리 그렇지 설리 온다 이렇게 하지. 잘했어요. 나름 잘했어.